오늘 외출하실 때는 휴대가 간편한 우산과 마스크를 함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서쪽 지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라도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겠는데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니 보온 및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